아무튼 치료 기준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그런 뭐 심혈관 질환 뭐 중등이냐 아니면 고위험군이냐 아니면은 뭐 저위험군이냐에 따라서 쓰는 기준이 달라졌다. 스타틴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로바스타틴 아까 MSTF 로바스타틴 이후에는 머크에서 심바스타틴이 88년도 그 다음에 아까 87년도에 나왔었죠. 최초로 승인받은 게 1년 만에 따라 붙어가지고 심바스타틴이 나왔고, 상쿄에서는 이제서야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 깁스사에서 만든 프라바스타틴을 91년도에, 상쿄도 이걸로 이제 수조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스타틴 약들은 비싸요. 한 알에 막 1,000원, 뭐천 몇백 원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알 하나에 천 몇백 원이면 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타이레놀 같은 게뭐한 알에 보험가가 100원 이하예요. 100원이 뭐야? 50원 하나? 한 100원 정도 하나? 아무튼 100원 이하인데, 이런 고지혈증 약은 뭐 500원에서 1,000원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5배에서 10배 이상 비싼 거죠. 최소 6개월 이상 먹어야 되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곰팡이균에서 유래한 거를 직접 합성해서 나온 스타틴, 그 구조가 있거든요. 그 스타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토르바스타틴과 로슈바스타틴이 가장 유명하고요. 뭐 피타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잘안 쓰는 것들. 아까 이 프라바스타틴이나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다 천연입니다. 그래서 천연과 합성의 차이점은 효과가 천연이 좀 떨어지고요. 합성이 좀 극대화되어 있고, 콜레스테롤 합성은 보시면은 13번,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합성이 이루어지니까, 보통은 작용시간이 짧아요, 천연이. 그래서 천연은 보통 자기 전이나 저녁에 먹습니다. 그래야지 자정부터 오전 3시에 작동될 수 있는 거고, 합성은 대부분이 시간이 24시간 작동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아침에 복용도 가능해요. 그래서 플루바스타틴을 제외한 나머지 합성, 여기 아토르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로슈바스타틴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복용해도 된다는 거죠. 요즘에 이 프라반 이 합성이 아닌 그 이런 천연은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천연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로슈바스타틴이나 아토르바스타틴이 안 들으면은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심한 고콜레스테롤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는 아토르바스타틴, 저녁에는 이런 천연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두번 먹기도 하거든요. 되게 흔하게 두 번은 처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콜레스테롤을 극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효과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한국 쪽에서 메타 분석을 한 실험 데이터인데, LDL 콜레스테롤을 어떤 약물들이 많이 낮춰주냐. 천연을 한번 보세요. 천연은 요 정도. 40%까지 강화시켜주고, 포기 요 정도. 메타 분석한 거니까 어떤 실험 결과에 따라서 포기 생기겠죠? 메타 분석은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를 취합해서 결론을 도출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과 한국이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차이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실험 설계 자체는 한국보다는 외국이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인종에 따른 차이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자료이긴 해요. 그런데 보시면 아토르바스타틴과 로슈바스타틴을 비교했을 때 아토르바스타틴의 이 강화 효과가 더 뚜렷하죠? 로슈바스타틴은 요 정도. 이두 개가 투탑인 거예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여하튼 간에 이 스타틴 계열 요즘 걸 먹으면 50%까지 강화가 돼요. LDL 콜레스테롤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부작용으로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겠죠? 인위적으로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걸 저해해버렸기 때문에 부작용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가장 흔한 건 위장장애. 먹고 속안 좋을 수 있어요. 모든 약의 위장장애 부작용은 다 따라옵니다. 위장장애가 가장 흔하고, 두 번째는 간에서 작동되죠.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간에서 이렇게 저해를 시키기 때문에 간에 부담도 됩니다. 그리고 간에 대사가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죠. 이런 피로와 식욕복통 황달이 있으면 간섭치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독성이 있는 편이고, 근육통, 이게 가장 흔하죠. 이것도 이제 그 위장장애 다음으로 흔한 건데, 스타틴을 복용하시면 0%는 잘못됐고요. 10% 정도가 근육통을 호소한다고 하고,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상당히 흔한 편이에요, 10%면요. 그래서 근육통을 호소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큐텐의 합성이 저하돼서 근육통이 유발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보통 이제 근데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아토르바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는데 근육통이 심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보완하기 위해서 코큐텐을 먹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꿔야 돼요, 약을. 로슈바 같은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약을 바꾸는 게 우선, 그리고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먹는 건 찬성. 근데 이거를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다? 약 바꾸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코큐텐을 먹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의사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스타틴은 이 돌리콜이라는 이 성분도 저해를 시킨대요. 이거 최근에 밝혀졌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 돌리콜은 이게 부족해지면은 이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노화나 이제 그 세포막에 이제 변형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통이나 노화 촉진이 될수 있고,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핵심인데, 이게 부족해지니까 인지장애나 두통 같은 게 유발될 수 있다고 하죠. 아, 이게 그 로슈바스타틴이라고 해서 그냥 대표적인 그 가장 유명한 스타틴이고요. 이게 파이저의 리피토라는 그 아토르바스타틴이거든요. 이것도 가장 유명한 투탑입니다. 보기 전에 로크레스토, 리피토. 이 오리지널 약들이에요. 근데 오리지널 약이나 카피약이나 금액은 똑같아요. 근데 오리지널을 잘안 쓰죠. 오리지널을 잘안 쓰는 이유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돌리콜은 이제 항산화제로서 이제 세포막과 이제 그 노화나 이런 쪽에 마커로서 되어 있다. 돌리콜의 중요성에 대한 이 논문이거든요. 돌리콜이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노화 예방, 그다음에 신경 쪽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 돌리콜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것을 줄였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밝혀지지 않은 많은 경로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스타틴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스타틴 그 대규모 임상 실험했을 때 결과를 보면은 생존율을 많이 높여주거든요. 그게 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런 것만 보고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근육통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횡문근융회증이라는 게 가장 최악의 결과이죠. 이제 근육이 손상되면서 이제 손상된 게 조금 쪼가리가 쪼개지면서 그 피를 또 떠돌아다니면서 신장을 막는 거. 그래서 신장이 손상되면서 콜라 색깔 그 소변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신부전이 갑자기 급성으로 진행되면서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횡문근융회증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콜라 색깔의 소변이 나와요. 보통 횡문근융회증은 극심한 운동을 할때 근육이 녹아내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그 증상이거든요. 운동 심하게 했을 때 색깔 이상한 소변을 보면은 병원 가야 됩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많이 생기죠. 갑자기 심한 훈련을 받거나 훈련병들이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뇨도 최근에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란세치에서 발표된 주피터 연구에서 대규모로 조사를 했어요. 9만 명. 스타틴을 복용한 사람이 9% 정도가 더 당뇨병이 발발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통이나 인지장애 같은 것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 영향을 미쳐주는 이런 약이 스타틴이고, 이런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어라. 가장 흔한 거는 근육통과 두통, 그다음에 소화불량, 간 수치 올라가는 거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에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약물들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간효소 대사 이런 뭐 면역 관련된 거나 항생제, 항진균제, 그다음에 정신신경계 우울증약 그런 약 드시는 분들은 뭐 요즘에 병원에서 다 걸러줍니다. DUR이라는 게 뜨거든요. 그렇지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스타틴 계열에서 어떤 게 가장 좋나?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은데 이게 사실 뭐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가장 유명한 아토르바스타틴과 로슈바스타틴을 실험해서 한번 나온 결과가 있는데 로슈바스타틴이 우수하다고 해요. LDL 수치는 비슷하게 낮추지만 HDL 수치를 더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둘다 훌륭한 약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죠. 스타틴 계열의 약물들은 제약회사가 이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한 거다. 치면 많이 나옵니다. 스타틴 계열에서 고지혈증 약은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것들로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때 말씀드린 자마지에 이런 게 실렸어요. 스타틴 복용 후 LDL 수치가 떨어지면 계속 복용할 필요가 없다. 끊어라. 오래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먹어봤자 더 이상 예방되는 효과가 없다. 근데 보통 고지혈증이나 당뇨 있는 분들은 계속 먹으라고 하거든요. 먹었을 때 정상 범위에 있어도 계속 복용을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먹을 필요가 없다는 논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마지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갈게.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근육염이 생길 수 있는 거. 그냥 스타틴 근육염으로 검색을 한번 해본 거예요. 구글 학술에서요. 쫙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육 쪽에 관련된 어떤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스타틴을 복용하고 그 근육통이 심하게 생겼을 때 그걸 보충해주는 코큐텐을 복용해봤자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이게 인용이 가장 많이 된 논문이거든요. 500몇 개인가 인용이 된 건데, 2007년 미국 심장학회지에서 나 발표된 건데, 요약만 하자면은, 근육통이 심한 사람에게 코큐텐을 써봤자, 좋아진 게 없었다라는 논문이고, 이걸 인용을 많이 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반대로, 심장학회에서 또 냈어요, 이렇게. 2006년 거, 이거 2006년도에 나왔고, 저건 2007년도 거예요. 요거는 또, 코큐텐을 먹으면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 근육통이 많이 감소됐다라는 또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로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갈리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근육통이 생기거나 코엔자임 큐텐이 스타틴 계열의 부작용을 예방 못한다라고 주장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문을 하나만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뭐 정설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냥 코큐텐을 먹어주면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연구는 코큐텐을 먹으면 근육 쪽이 문제가 생긴 것들을 병증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논문마다 제각각이다. 그러니까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해서 크로스 체킹을 해라. 그래서 이 심장학회지 논문을 바탕으로 의사분들이 스타틴 먹고 부작용 생겨도 코큐텐 먹을 필요 없다.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제 생각은 첫 번째, 아까 고위험군이나 그 중증 뭐 고위험군 뭐몇개 있고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어야 되었고 먹어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고지혈증으로 나오면 병원 가서 상담받고 병원 가이드라인대로 따르시는 게 맞고, 젊은 사람들이나 고위험군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건데, 수치는 꼭 병원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도 마찬가지고, 다른 약도 마찬가지예요. 고지혈증이 왜 생길까? 콜레스테롤이 과잉 왜 합성이 될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현대인들이 과잉 칼로리를 섭취하고,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데 운동을 못하고,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생기고, 그러면서 체내에 있는 당을, 코티솔이 분비가 많이 되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요. 체내에 있는 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 근데 저항성이 생기면은 그 당은 지방이나 체내에 있는 그 당, 스트레스 받게 되면 코티솔이 분비되고, 코티솔이 분비되면은 체내에서 당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몸에 저장하고 있는 당을, 아니, 그 지방이나 단백질, 지방을 보통 분해해가지고 당으로 전환시켜줘가지고, 그 당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반복되고 누적되다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은 당은 만들어지지만 당을 세포 내로 흡수하는 게잘안 돼요. 그러면은 혈중에 있는 당이 과잉 상태가 돼요. 그럼 당뇨가 생긴다는 거죠. 당뇨가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지방으로 전환되는 양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같은 원인들, 그리고 식습관을 해소하지 않고 스타틴의 약물에 의존을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가지고 얘기 듣고 병원에서 얘기하라는 대로 하시되 원인을 찾아가자. 그리고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꼭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3, 뭐 유산균, 뭐 비타민 D,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메인이 되지 못하고요. 이 스타틴과 같이 복용했을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이 정도로 보셔야 되죠. 스타틴 계열의 저도 논문을 좀쭉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실제로 사망률을 꽤 10%에서 20% 이상 낮추는 그런 대규모 임상실험 데이터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연구가 많이 된게 스타틴이거든요. 그래서 믿을만 해요. 스타틴 무용론을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신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가지고 안 좋으신 분들은 꼭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면서 조절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길어졌네요. 스타틴은 양이 좀 많아가지고 따로 영상으로 뽑았으니까 이 정도면 스타틴에 대한 정리를 많이 했다고 봐요. 이렇게 많이 한 곳이 제가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 잘 알게 되신 거라고 봐요. 어떤 스타틴이 좋냐? 한번더 짚고 넘어가면 여러 데이터마다 좀 갈리지만 로시바스타틴이 우수하다. 아토르바스타틴도 우수하다. 근데 얘가 좀더 HDL 수치를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